광주의 대표적 님비 시설인 광주 상모소각장에 오늘부터 쓰레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지난 2000년 시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문을 연 광주 상무소각장. 이 상무소각장이 16년 만에 폐쇄됩니다. 오늘부터 상무소각장으로의 생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오는 31일 완전히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 상무소각장이 폐쇄됐습니다. 소각장 주변 시민들이 대기오염 등 각종 피해를 주장해 소각장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기관과 일부 아파트에 공급하던 소각열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상무소각장은 지난해 말부터 가동을 멈췄지만 예전엔 쓰레기를 태워 생산하던 열을 지금은 도시가스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과 서부경찰서 등 상무지구에 있는 27개 기관과 아파트 한 개 단지에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해온 상무소각장이 폐쇄되자 임시방편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 발생한 열을 이제는 비싼 도시가스를 태워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제안서를 지금 시에서 받고 있어요. 그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착공하고 준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지금 비상용 LNG 보일러를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각열과 도시가스를 같이 사용하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은 사용 요금이 5천만 원이 안 됐지만 소각장 폐쇄 이후 도시가스만 사용한 지난 1월 사용 요금은 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3억 원이라는 혈세가 더 나간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열원을 공급하는 일이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대체 열원 확보 방안으로 산소와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부지 제공 등 특혜를 확대해 다시 한번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 모집에 착수했습니다. 3월 말까지 평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후 2018년 7월부터는 연료가 정상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1년 이상 소각열 대신 도시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각열을 이용해온 기관들이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않고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려면 140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비싼 도시가스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면서 애꿎은 시민들의 혈세로 차액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각장 폐쇄와 함께 그동안 27기소에 지원했던 대상자들하고 좀 협약을 면밀히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을 때부터 반대가 거셌던 상무소각장이 폐쇄되고 나서도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뾰족한 대안도 없이 광주시가 폐쇄에 나서면서 매달 수억 원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열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추진 중인 연료전지도 그동안 사업 포기가 반복돼 내년 하반기 완공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우였습니다.